저 3분의 1을 뭐 나누어서 생각을 해도 상관없고 주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적을게요. 3분의 파이. 물론 땡긴 거는 마이너스 왼쪽으로 파이 땡겼을 테고. 주기 얼마? 여기에서? 6파이죠. 그러면 사인 그림이 6파이에서 한 바퀴 돌아오게 그리면 되고 위아래로 A만큼 왔다 갔다 하게 그리면 되겠네. 얘가 6파이니까 여기는 3파이 되고 A만큼 여기는 마이너스 A.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가 되게 된다면 이런 형태겠네.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그래서 뭐 A는 여기, 방향이 안 되네. A는 여기. 근데 이거 좌표 필요하겠죠? 계산해 봅시다. 자, A 사인 3분의 X 더하기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된다. A 약분하게 되면 사인에 얼마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까? 그래프 그려서 생각을 해보든가. 사인 그림이 이렇게 될 텐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잖아. 여기서까지가 플러스 2분의 1일 때 여기 6분의 파이랑 생긴 게 똑같죠. 그럼 파이에서 6분의 1만큼 더 가면 되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6분의 7. 얘는 6분의 7. 그 다음에 반대편에 여기는 2파이에서 6분의 1만큼. 그래서 6분의 11파이다. 여기 괄호 부분이. 그래서 3분의 x 더하기 파이가 6분의 7파이거나 6분의 11파이거나. 양변에 3을 곱하면 x 더하기 파이는 2분의 7파이거나 2분의 11파이거나. 파이를 빼면 두 x 좌표는 2분의 5파이거나 2분의 9파이거나. 그럼 여기 좌표가 2분의 5, 여기 3파인데. 뭘 잘못 뺐나요? 마이너스 2분의 1, 6분의 7. 아, 좌표는 맞는데 그래프 그릴 때 땡긴 걸 고려 안 했네. 이 그래프는 y는 a 사인의 3분의 x 그린 거고, 3분의 x를 왼쪽으로 파이만큼 땡겨야 하니까 여기가 좌표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파이. 얘는 2파이. 얘는 5파이. 땡겼고, 정의역은 0에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생각, 그 다음에 여기는 좀더 나가겠죠. 이렇게 6파이까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5, 얘는 2분의 9. 일단은 뭐 그림은 다시 x 더하기 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두점 AB가 있고 fx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1사분면이면 이쪽 잘랐을 때 오른쪽 요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 그러면 여기 제일 꼭대기 올라갔을 때랑 만들어진 삼각형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여기서 높이가, 여기서까지 진짜 길이는 a고, 얘는 2분의 a니까 얘는 2분의 3a가 되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4, 2파이. 그래서 넓이는 약분하면 2분의 3, 얘가 6파이다. 그래서 A는 4가 되겠네.